세상 뷰티 고민 셋이서 3분간 해결하는 상담소 아나운서 김인상입니다. 워터파크 개장도 전에 겨터파크가 먼저 개장해서 화제입니다. 곁담 홍수 피해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곁담 홍수 현장에 김지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네, 김지숙입니다. 이놈의 곁담이 서민들의 식생활까지 박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저 원래 비냉 매니아인데 요새 매운 것만 먹으면 곁담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괜찮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는 여름 의상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아, 노란색이나 회색 같은 거는 여기가 내 겨드랑이다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하얀색밖에 못 입어요. 이게 컨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겨드랑이. 여름 겨드랑이처럼 곁담러들의 눈가도 촉촉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하루빨리 곁담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기자님, 이 곁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상태에서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를 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커피 믹스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같은 환장의 콜라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땀을 닦은 후에 데오드란트를 뿌리셔야 지옥의 냄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을 나왔는데 겨터파크가 개장을 하면 응급처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응급처치법 물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수복 티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별다방 데이트 중 겨터파크 신호가 오면 화장실로 달려가셔서 이 티슈를 찬물에 촉촉하게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잠시 묻혀두는 거죠. 아니, 이 물난리에 물을 들이붓습니까? 곁담 홍수가 나는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붙여주면 겨드랑이 체온을 잠깐 동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간 겨드랑이 물기를 마른 티슈로 다시 한번 제거하신 다음 데오드란트를 칙칙 뿌려서 응겨처치 완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응겨처치를 해보겠습니다. 찬물을 찹, 곁터파크에 찹, 찹 열감을 시킨 뒤에 마른 휴지 찹, 찹 찍어서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이후에 데오드란트 칙, 칙. 확실하네요. 겨드랑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군요. 찹, 겨에 찹, 물기 찍고 칙, 칙. 겨찹 찍고 칙칙, 겨찹 찍고 칙칙. 낮에 먹은 감자튀김 연상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BS 뉴스 김윤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